자, 76페이지에 3번 실정 선거 제도가 나오죠.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인 갑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놓고 안 와요. 안 오는데 1년, 2년, 3년, 4년 계속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죽을 때까지 갑을 기다려야 되느냐? 만약에 갑이 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뭐 인정 사망 같은 거 철회할 수가 있는데 뭐 단순히 출근하고 생사가 불명할 뿐이지 돌아가실 가능성도 없을 때는 어떡하느냐? 이때는 을의 입장에서 최소한 5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원칙입니다. 5년. 자,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실종 선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 갑과 을 사이에 병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요 갑에게 정이라는 부모가 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배우자도 있고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뭐가 없냐면 상속권이 없고요. 따라서 갑은 병은 아무리 갑의 부모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뭐 하게 되냐면 공시체고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공시체고에도 불구하고 갑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요 갑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 간주가 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가 아니라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가 요 갑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느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요 실종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종 선고는 사법적 영역에만 미칩니다. 공법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다른 지역에서 생존해 있으면서 하는 그 법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 사법적 정리 법률관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갑이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퇴근을 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새롭게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되고요. 만약에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불안정성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취소 전 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실종 선고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선의자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라면 그때는 전부를 반환하고 또 금전이라면 이자도 붙이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실종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교재를 보죠. 자, 1번 실종선고의 요건에서 1, 실질적 요건에서 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생사가 불명하고 나 실종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원칙은 몇 년이죠? 5년이고 특별실종은 1년입니다. 특히 특별실종은 뭐죠? 뭐 전재임한자, 침몰하는 선박에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또는 기타 위난이 처한 사람은 그때는 5년이 아니라 1년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형식적 요건에서 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종선고로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나와본 법원은 공시채굴 하게 되는데 몇 개월 이상이죠? 6개월 이상의 공시채굴 하게 되는 거죠. 2번 실종선고의 효과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1번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2번 사망 간주 시기와 소급표 제한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이제 사망해가지고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갑이 다른 지역에서 생존해 있으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니까 공법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실종선고와 생존추정이죠. 자 다시 말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요 실종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되죠? 추정이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3번 실종선고의 취소죠. 자,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또는 그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형식적 요건에 가지고 누가 청구하냐면 취소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게 되고요. 효과 원칙적 해가지고 1번 소급표로 인한 원상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과거로 소급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다시 먼저 생존한 것으로 권리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2번 해가지고 실종 선고로 인해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는데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 다음 4번에서 예외는 요거죠.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만약에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얘기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을과 병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을과 병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가 아니 정이면 안 되겠네 그죠? 무와 매매 계약을 하고 을과 병이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실종 선고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단 말이죠. 취소가 되면 선이란 행위에 영향 미치지 않으므로 을과 병 무가 선이면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무는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선의가 누가 선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무만 선이면 된다 아니면 쌍방 모두가 선이면 된다라고 학설의 대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학설에 소개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이라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무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두리뭉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 단독행위나 신분행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 가지고 81페이지에 동시사망의 추정에 나오죠. 자, 의를 보시면 30조 법조문이 나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에 병이라는 자식이 있고, 요 갑에게 정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과 병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둘 다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갑과 을 병이 둘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사망 시기가 0.00001초라도 차이가 있겠죠. 심장이 멈추는 시점이요. 근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지는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누가 먼저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요 갑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갑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을이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사망할 당시에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갑의 재산은 을과 병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고요. 또 병이 다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요 갑의 재산은 을이 뭐 하게 되냐면 단독으로 상속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병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나중에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는 누가 없어요? 병,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요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정, 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먼저 죽었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가 결정이 되는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30조를 두고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요 갑과 병은 하나 둘 셋 동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갑이 돌아가실 때는 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우리 법에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인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따라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과 병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라고 추정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정사망이 나와있죠. 자,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분이 사망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에 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세월에 탑승하셨다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망했다는 사실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부에다가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곳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인정사망 처리가 되면 효과는 사망한 곳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종선고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뭐 될 수 없어요? 번복될 수가 없었지만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추정이 때문에 반증으로도 그 효과가 많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선고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생사가 불명하면 인정되는 거고 다만 이때는 5년이라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실종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데 반해서 인정사망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는 거고요. 따라서 일정 기간의 경과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증으로도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 82페이지에 예제가 나오죠. 1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해설도 잘못되어 있죠. 뭔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껴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은 2번. 2번이 답입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데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지문에서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죠.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고요.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요. 법원이 취소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권한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권리 주체 가지고 자연인이 끝났고요. 이제 뭐로 가냐면 법인으로 갑니다. 일단 법인의 분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 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사단, 사단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단법인이고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뭐죠?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집합, 사람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뭐가 되죠?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 없다는 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수익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창출한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다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대학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치료비 안 받나요? 입원료 안 받나요? 더럽게 비싸거든요. 근데 왜 걔네들은 돈도 더럽게 비싸게 받아 처먹는데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느냐?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구성원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아무리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찾아갈 주체가 없으므로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회사법 상법의 규율을 받고요.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민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규율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인의 본질에 가지고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설, 법인 실제설이 나오는데 막설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 민법은 법인 실제설을 취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실제하는 것이고 권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학설이 의미가 없으니까 4번 법인 본질론에 관한 학설의 구체적 차이점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은 뒤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 85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법인격 부인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A라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법인이 형식상 대출을 받았지만 그 법인제도를 이용해서 갑이 실제로 대출을 받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은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니까 누가 돈을 갚는 거죠? 법인이. 따라서 그 후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법인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실컷 대출을 받고 지가 다 써버리고 안 갚고 이런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인 제도에 뒤에 숨어있는 배후자, 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제도를 이론을 우리가 법인격 남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인 뒤에 숨어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법인격 남용이라고 한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2항에서 법인의 설립해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1번 특허주의가 나오죠. 자, 특허주의라는 것은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효제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이죠.
자,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은 한국은행법이라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지만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그냥 넘겨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허가주의와 인가주의, 준칙주의가 나와요. 일단 준칙주의는 뭐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구비하면 허가 절차 없이 법인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준칙주의라고 하고요. 우리 상법상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뭐냐면 준칙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면 돼요. 특별히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를 준칙주의라고 하고 영리법인은 뭘 취하고 있냐면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허가주의와 인가주의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허가주의는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어 제가 학원을 만들고 싶어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춰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은 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인상이 들어서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인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제가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저를 보니까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뭐 전과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가 되냐면 허가주의인 거죠. 그래서 할지 말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인가주의. 할지 말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요? 허가주의죠. 그러면 이 학교와 같은 법인은 뭐라고요? 허가주의니까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뭐인 거죠? 허가주의인 거죠.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은 허가를 내줄지 안 줄지는 자유재량으로서 결정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법인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다시 말씀드리면 비영리라는 말은 공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익사업을 했더라도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비영리법인이니까 꼭 공익일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설립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정관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요 7가지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나 사유인데 일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든 정관에 공통된 기재사항이고요. 6호와 7호는 사단법인에서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6호가 대표적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죠? 사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고요. 또 7호는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 밑에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에서 정관 작성에서 의의가 나오고, 나번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 성질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이 되어 있는데, 합동행위설이 있고 계약설이 있는데, 과거의 통설은 합동행위로 봤고요. 최근 들어서는 계약설이 좀 득세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합동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필요한데 요 의사표시가 상호간에 뭐죠? 교환적이죠. 상호간에 뭐죠? 대립적이죠. 이런 데 계약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법인 설립행위도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요 갑과 을과 병은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된 목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요 갑을 병의 의사는 교환적인 게 아니라 구심적인 거죠.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공동의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갑을 병의 의사는 구심적이지 대립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다.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합동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답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뭐가 나오냐면 법적 성질이 나와있죠. 자, 판례가 나와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치규범, 자치법규라고 이해를 해요. 이에 대해서 약관은 뭐로 이해하냐면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뭐가 차이점이냐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 법규로 보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 효과가 생기려면 승낙 또는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될 거예요. 근데 정관은 자치 법규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이런 얘기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은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효과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그 국회에서 만든 법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뭐 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승낙하지 않더라 당연히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사단법인 설립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새롭게 들어온 경우에도 그분들이 정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효과가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나와 있는 관련 판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관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노랑색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사원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떤 결을 했냐면 정관에는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노란색을 빨강색으로 해석하기로 결정을 하는 결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정관을 뭐 한 거냐면 개정한 것이고요. 또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관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이러한 결의는 뭐죠?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정관에 분명히 노란색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원증 결의로서 이것을 빨강색으로 하기로 해석하기로 결의했다면 실질적으로 뭐한 거죠? 정관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이것은 뭐죠? 무효고. 따라서 구성원들에게는 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법원에게도 구속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 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자, 결론 부분.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